나라가 하나니 나라도 한다. 수면건강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 본인은 못 듣고 옆에 있는 사람만 들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짜증을 내니까 미안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잠들면 모르고 그렇죠. 하다가 잠이 이렇게 깊은 잠에 있다가 좀 얕은 잠으로 왔다가 잠이 살짝 깼는데 옆에서 드르렁드르렁 하고 있으니 네. 아 다시 깊은 잠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거기서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맞아. 나도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인간 때문에 잠을 못 자네. 그렇죠. 네. 짜증을 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천풍 소장님이 야심차게 준비한 2019년 캠페인의 첫 번째는 본인의 수면 소리를 들어보자.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작년 2018년에도 소장님께서 계속 자신의 소리를 들어봅시다, 들어봅시다. 그리고 또 거기다 덧붙여서 하신 말씀은 자, 들어보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시겠으면 전화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럼 2019년에도 소리를 녹음을 해서 갖고 오면 소장님께서 네. 분석, 상담 해 주시는 거죠. 뭐 제가 갖고 있는 네. 뭐 제주라면 제주니까 네. 그렇게 해드리는 게 좋겠죠? 그거는 제가 아무리 주변을 살펴보고 알아보고 정보를 아무리 동원을 해봐도 청풍 소장님 밖에는 하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누군가 있겠죠. 모르시는 거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발이 넓다면 조금 넓은 편인데 D자 들어가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코골이 소리를 가지고 그분의 그 코골이 소리의 원인이 어딘지 또 그것을 분석을 해서 그 해결책을 제안을 해주고 제시를 해주는 분은 우리 꿀미남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를 많이 듣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그 네, 소리를 네. 제가 이제 한참 코골이의 연구를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잘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뭐 아무나 하고 잘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잠자리라는 게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환경이 있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찜질방에 가면 네, 무슨 네. 난민도 아니고 다 널브러져서 누구나 그렇게 다 정말 공개된 공간에서 다 잠을 맞아요. 자는데 맞아요. 거기서 제일 눈치 천덕꾸러기가 그잖아요. 코골이 한 사람들. 그럼 막 이제 베개 막 던지고 막 그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저는 코를 그렇게 시끄럽게 고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코를 골지 네. 이런 코골이 소리는 어떤 상태에 나지 이러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슷한 자세를 하고 같이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소리가 나고 이런 소리도 나고 별별 희한한 소리들이 다 나는데 그렇죠, 그렇죠. 우리 코골이 소리 하면 드르렁 드르렁 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 별별 희한한 소리들을 그러면은 그 소리를 흉내 내다 보면 아 혀가 말리네. 아 저쪽에서 목젖이 이렇게 늘어지는구나. 아 목이 돌아갔구나. 아 입이 벌어졌구나. 이런 상태들이 이제 감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해보면 대략 알 수 있어. 그렇게 뭐 대단한 기술은 아니에요. 아 이게 굉장히 겸손하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새해가 되니까 굉장히 겸손해지셨어요. 그런데 원래 겸손해요.